안녕하세요, 윤농입니다. 저번에 마법 학교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 내에서 코딩을 해서 마법을 만드는 것까지 구현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게임을 만들면 프로그래머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게임 내에서 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비주얼 스크립팅이었죠. 비주얼 스크립팅은 말 그대로 프로그래밍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도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입니다. 요즘에는 코딩 열풍이 불어서 프로그래머가 아닌 비전공자 혹은 어린 학생들까지도 코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이 비주얼 스크립팅 방식이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로는 스크래치, 엔트리, 그리고 유니티와 언리얼에서의 쉐이더 그래프, 볼트, 블루프린트도 비주얼 스크립팅의 한 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디게임 중에는 코딩을 주제로 한 게임들이 출시되어 있는데요. 휴먼 리소스 머신, 세븐 빌리언 휴먼즈, 바바 이즈 유가 그 예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임인 차근차근 게임 코딩도 제가 원하는 방향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저희 게임에 도입시키면 플레이어가 마법을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게임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춰서 대중성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에디터와 노드 UI를 만들었습니다. 비주얼 스크립팅도 블럭 코딩, 노드 방식 코딩으로 구분이 되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저의 게임에 맞을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최근에 언리얼을 공부했으니까 블루프린트처럼 노드 방식을 구현해볼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선은 스크래치, 엔트리 같은 방식으로 에디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저랑 블루프린트랑 잘안 맞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블럭 코딩이 더 직관적이고 쉬워 보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컨셉이 마법의 주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드 방식보다는 블럭으로 한 문장씩 이어나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대충 틀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노드 내부의 슬롯에 다른 노드를 삽입할 수 있고, 하단에 노드를 이어붙여서 기능들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노드는 종류가 많을 것 같아서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는 스크립트 노드와 밸류 노드가 있는데, 스크립트 노드는 어떠한 기능들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 노드와 직접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액션 노드, for, if 문처럼 흐름과 관련된 신택스 노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립트 노드는 각 노드의 아래에 붙여서 코드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밸류 노드는 말 그대로 값을 반환하는 노드입니다. 불, 플롯, 벡터2 노드가 있고, 각각은 사칙 연산, 삼각함수, 비교, 논리연산 등등 계산과 관련된 함수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 캐릭터, 불릿, 매직 패턴, 이런 오브젝트 변수들도 포함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오른쪽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노드를 클릭하면 에디터에 노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노드끼리 연결을 하고, 노드 내부의 슬롯에 밸류 노드를 삽입해서 값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각 노드들은 각자 특정한 스트링을 반환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어서 위에서부터 읽어나가면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런타임에서 컴파일해서 마법의 로직이 돌게 하는 것이죠. 좀더 편하게 에디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기능이나 복제, 삭제 기능도 넣어주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려 했는데, 야, 개쩔지, 개쩔지. 촌스러워. 색깔도 촌스럽고, 글씨는 보이지도 않고, 크기는 또왜 이래?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네. 그리고 배경이 좀 구려. 수많은 수정 요청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친구 피드백을 받고 다시 UI를 만들어야 했는데, 처음에 체계적으로 UI를 만들지 않아서 각 UI마다 하나하나 바꿔주느라 엄청난 양의 노가다를 해야 했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만드세요. 어쨌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깔끔하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기능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잊고 있었다고, 젠장. 여기서 끝이면 참 좋을 텐데 아주 큰 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게임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마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법을 만들면 게임을 껐다가 켜도 이전에 만들었던 마법을 쓸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 불러오기 기능을 만들어야 하죠. 이뭐 같은 노드들을 말입니다. 저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JSON 파일로 변환하여 로컬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각 노드들의 정보, 노드의 연결, 마법의 세이브 슬롯 등등. 저장해야 할 것이 많은 것도 있지만 각 노드마다 특성이 있고 그 노드들을 연결시켜야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만드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기존의 노드들과 방식이 크게 달라서 저장을 하기가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한 버그를 해결했다 싶으면 다른 버그가 우후죽순 생겨나서 정말 화병나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덕분에 귀중한 주말을 갖다 버렸죠. 뭐 그래도 늦게라도 해결은 해서 다행입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확실히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디버깅하기에도 좋긴 하네요. 생각보다 에디터가 빨리 개발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들어진 비주얼 스크립팅 에디터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법탄의 부모 오브젝트를 캐릭터로 설정하면 이렇게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마법이 만들어지고 캐릭터의 위치, 크기, 회전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법탄의 중력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당연히 평범하게 마법탄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개발일지에서는 아마도 밸런싱이나 게임 플레이 부분을 손볼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이 만들어질지 아주 기대되네요. 어쨌든 이번 개발일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개발일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윤농이었습니다.